거래처 사장으로부터 갈치 3마리를 15만 원에 강매당했다는 사연에 네티즌들이 되레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말도 안 되게 싫어한 갈치 크기 때문인데요.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. 글쓴이 A씨는 몇 년째 거래하는 곳에서 갑자기 택배가 왔다며 일화를 전했는데요. 택배 상자에는 갈치 3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. A씨는 거래처 사장이 상의 없이 갈치를 보내왔다며 좋은 게 잡혔는데 팔 곳이 A씨밖에 없다. 일단 물건 보냈으니 15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데요. A씨는 이건 아닌 것 같아 해당 내용과 사진을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네티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는데요. 국산 큰 거 3마리면 싸다. 횡재하셨다. 너무 좋은 물건이라 아무한테나 팔 수 없어서 보낸 거다. 정이 있다며 좋은 물건 다른 사람 주기 싫어서 A씨가 당첨된 것 같다는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. 이후 A씨는 사장님과 잘 얘기했다. 처음에는 강매당한 기분이라 좀 그랬는데 갈치가 너무 좋아서 좋은 마음으로 먹기로 했다며 후기를 전했는데요. 한편 한 네티즌이 얼마나 맛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라고 묻자 A씨는 굽는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.